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문단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작성된 문서를 보겠습니다. 현재 문서 같은 경우에는 개요 번호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 문제점이 있죠. 지금 보면 중앙의 정치기구라고 하는 제목에 개요 번호는 1번, 2번, 그리고 두 번째 수준의 가나 순으로 잘 작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의 통치 조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개요로 작성된 제목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번호가 1번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3번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식 메뉴를 누르고 개요 번호 모양으로 가서 세 번호로 시작을 선택한 다음 수준의 시작 번호를 1번으로 변경을 하고 설정을 누른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번호가 1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개요 번호는 쪽 메뉴를 누르고 구역 나누기를 한 경우에만 개요 번호의 시작 번호를 1번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서와 같이 개요가 사용되지 않은 중간 제목이 들어간 경우라면 원하는 형태로 문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단 번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단 번호는 문서 전체에 번호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커서 위치의 문단에서 번호를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과 같이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문단 번호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글머리표 및 문단 부호를 선택해도 좋고 또는 서식 메뉴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문단 번호 모양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저는 첫 번째 수준이 1, 2, 3, 4 순으로 두 번째 수준이 가나다 순으로 작성되도록 첫 번째 번호 모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릅니다. 문단 번호가 바로 시작되었죠?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문단 번호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수준 내려서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 수준 아래로 내릴 때에는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는데 이때 플러스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야 합니다. 키보드 위쪽에 있는 숫자 키보드의 플러스는 시프트를 눌러야 하고 시프트를 누르고 플러스를 누른다 하더라도 단축키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컨트롤 플러스를 눌렀더니 한 수준 내려왔죠. 내용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작성하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준의 가나다 순서로 문서가 작성이 되죠. 자, 이번에는 다시 첫 번째 수준의 2부터 시작되도록 수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첫 번째 수준으로 가죠. 즉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는 한 수준씩 이렇게 내려서 문서를 작성하고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수준을 다시 올려서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시 수준 내릴 때는 컨트롤 플러스 엔터 누르면 번호 계속 유지되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중간 제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문단 번호는 바로 취소가 됩니다. 한 줄 띄우고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문단 모양을 시작할 때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K와 N을 누르면 지금과 같이 글머리표 및 문단 부호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다시 첫 번째 문단 번호 모양을 선택하고 설정을 누릅니다.
두 번째 수준이 입력되었네요. 컨트롤 마이너스가 수준을 올리는 단축키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니 번호가 1번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문단 번호는 현재 커서 위치에서 번호를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준 내릴 때는요, 컨트롤 플러스 다시 수준 올릴 때에는 컨트롤 마이너스. 어떤 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개요 번호가 편리할 때가 있고 문단 번호를 사용해서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개요 번호와 문단 번호 사용해서 장단점이 다 있겠죠. 필요하다면 서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